제지 신탄진 공장. 바로 이곳에 아주 특별한 한 소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재지 신탄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규 상인입니다. 신탄진 공장 기술 개발 파트에서 이제 인쇄용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중공장 AB 플러스를 이제 합질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한 7시 20분 정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먹고 체조하고 이렇게 하고 12시까지 오전 업무 보고 5시까지 오후 업무 하고요.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6시에 석취를 먹고 그 이후로 는 이제 카페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시를 10시까지 씁니다. 시요? 포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작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시를 쓰신다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여휘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같을 여자에 빛날 휘 구름 운자를 써서 빛나는 구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고지라는 청년 작가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글작가로 소속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제지 이현규 선임이 아닌 시인 여휘운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여기는 또 어딘가요? 여기는 오늘 전시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쉬어갔으면 좋겠다, 바쁜 현대 삶 속에서 한번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쉬어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시 한 편이 있었으니 바로 이현규 선임, 여휘운 작가의 작품. 빈칸을 보면 채워야 하는 사람, 쉼을 잃어버린 로봇 같은 사람, 빈 것에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여유가 있다. 한 칸 띄고 사람답게 숨을 좀 쉬자고. 그렇다면 이영규 선임에게 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시란 딱 쉬어가기 자체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시를 쓸 때는 정말 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좀 더 이제 제 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게 되고 따뜻한 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 업무를 마친 저녁 시간. 여느 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분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한솔인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시인으로서의 시간을 오롯이 맞이하는 이현규 선임. 시를 쓰게 되면은 제 생각 정리가 되게 잘 되고 돼가지고 뭔가 리플래시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안에 있던 잡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정리가 되면서 회사에 이제 가서도 이제 업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되게 그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여나가는 이현규 선임. 업무와 취미 모두 나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주체적인 한솔인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